재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시원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영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색상의 차이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재밌는데, 계속 시원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이제 차이를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조상기의 경우에는 보게 될 때 약간 초록색 기운이 어른거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일반 객기의 경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방령이거나 기운이 약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게 특별한 원한이나 기운이 강할수록 약간 밝은 회색, 흰색에 가까운 회색 빛으로 보이게 돼요. 그걸 통해서 이게 대충 어떤 종류이구나 하는 거는 이제 알게 되는데,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서주와 객기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많이 흐트러지는 시간인 주로 이제 무의식의 시점인 잠, 꿈을 꿀 때 이 영향을 조금 받는 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외국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그 중간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가 휴가를 받아서 한국을 들어갔을 때 제가 부모님 집 안방에서 잠이 들게 돼요. 이날 낮잠을 들었는데 제가 잠들어 있던 부모님 안방 침대가 갑자기 공간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면서 커다란 6쪽짜리 자개장이 벽에 꽉 차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이불이 있고, 그 앞에 빨간 한복을 입은 50대 정도 되는 이제 여성분이 제 앞에 앉아 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께서 몹시 화를 내면서,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왔냐, 당장 나가라, 여기는 내 구역이다, 당장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미 그 전에 겪을 대로 겪은 상황이었고, 여기는 우리 엄마의 집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존재가 나타나서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고 내가 나갈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야지, 왜 날 내쫓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기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싸움이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노려보더니 뒤로 확 밀치면서 꿈에서 깨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이게 터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는데, 보통 터주는 자기 영역에 대한,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민감한 소유욕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영매나 잘 타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침입자로 받아들여서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터주는 원래 그 공간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꾸미더라도 터주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간의 모습을,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꾸려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공간의 중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약간 그런 개념도 없잖아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현재의 시점을 살더라도 그곳에 있는 터주는 과거이자 현재에 머물러 있고 서로 가지고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요. 근데 또 객기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업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객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람이 집을 보러 갈 때 따라가요. 근데 이게 따라갈 때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 오래되어 있던 빈 집, 비어있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집에 버려진 물건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객기 같은 경우에는 터주나
이런 존재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건 버려진 상자, 이불, 매트리스 등이 이제 그 집에 놓여 있으면 그게 자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유욕, 애착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다르구나 하고 느꼈고, 특히 객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터주는 자기가 죽었을 때그 장소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 객기는 이 공간에서 들어간 시점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공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되는 범위도 다르고, 약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재밌는 거는 악기든 객기든 어쨌든 이 영가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게 색이 보이는 게 투명도가 달라지게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운이 밝을수록 밝은 흰색에 가까운데 그게 뭐 원한을 가지고 있든 그게 아니든 일단 그 영가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에너지가 얼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보여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선표식 공장 편을 보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쇼님이 스노우를 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흐릿하지만 무언가 형체가 잡혔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같이 보고 있던 언니는 그게 검은색 계열로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흰색 계열로 보여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약간의 다른 그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얘기가 짧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붙여볼까요? 제가 밤에 주로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랑 산책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온 동네 센서 등을 저희가 다 켜고 다녀요. 이게 맞은편에 거리가 한 5미터 이상 되는 집들의 센서 등도 이제 다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신호를 보낼까 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이는 거나 이런 이제 것들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 알려주는 얘기에 의하면 영매 체질과 무당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그릇이 있다고 하면은 무당은 그 안에 들어있는 혼? 기운? 이게 없대요. 그래서 영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기가 쉬운데 영매 체질의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있는데 영가들이 봤을 때그 안에 담겨 있는 게 투명하게 보여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이게 비어 있는 그릇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투닥투닥하다 보니까 영매 체질은 그 영가를 느끼고 그 파동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 드리는 말씀이라서 일단은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16년을 좀 아프다가 돌아가셨고 심하게 좀 많이 편찮으셨었어요. 그래서 맨날 생과사를 왔다 갔다 하시고 뭐 27kg에 돌아가시기 전에 24kg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나 아프셨던 건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꿈으로 많은 일을 뭐 예지몽 같이 많이 맞추셨는데 누가 다친다든지 임신한다든지 그런 걸 되게 잘 맞추셨어요. 촉도 엄청 좋으셔서 그런 거좀쟤좀 별로다 막 이러면 진짜로 별로 안 좋은 애고 좀 쟤랑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진짜로 좀 괜찮은 친구였고 저는 나쁘게 생각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게좀잘 맞았었는데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아버지랑 교대로 했었어요. 7살짜리가 이제 예전에 시골에 살았는데 읍에서 시로 아파트 버스를 5시에 일어나서 가서 식사 도와드리고 식기 씻어서 유치원 가고 이제
그 병간호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16년을 같이 병간호를 했는데, 그렇게 어머니랑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제가 되게 예민하게 꿈으로 많은 걸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가족끼리는 되게 친하긴 한데 개인주의가 되게 심해가지고 좀 헛소리를 하면 대꾸를 좀안할 정도인데, 제가 이제 꿈에서 이상하다고 좀 조심하라고 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많이 이제 따라주기는 했어요. 무슨 꿈인데? 누가 나온 건데?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원래 평소 같으면 그냥 대꾸도 없고 연락도 없고 답장도 안 하거든요. 평상시엔 되게 냉정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좀꿈 이상하다고, 꿈자리 이상하니까 조심해라 이러면은 되게 잘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꿈에 까만 사람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언니를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언니한테 이제 조심하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고 언니는 이제 시골에서 발령받아서 북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골은 읍의 면이나 이런 데는 제설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진짜 빙판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었는데, 천만다행인 게한 번만 더 움직였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제꿈 얘기를 듣고 평상시보다 조심히 운전을 해서 평상시 같이 운전했으면 자기는 떨어져 죽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언니 꿈을 제가 꿨었고요.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꿈에 나왔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푸른 들판에 서 계시는데 다리가 한쪽이 없이 서 계시는 꿈을 꿔가지고 꿈이 이상하니까 아버지께 조심하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벌초를 가셨을 때인데, 그 기계로 이제 막 이렇게 벌초를 하는데 팔날이 튀어가지고 다리가 잘리실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다행히 살짝 스쳐서 바지만 찢어지고 팔만 살짝 찢어진 저한 두세 바늘 정도만 꿰매고 그런 일을 좀 맞고 좀 여러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예민하게 꾸지는 못하고, 누가 이제 돌아가신다거나 누가 이제 성공하는 그런 꿈은 잘 맞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예민하게 엄청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시기에 어느 날 꿈에 갑자기 집 문을 열고 어떤 아저씨랑 아줌마가 들어오시더니, 아저씨가 으름장을 놓으면서 "여기야? 여기가 맞지?" 라면서 막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막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들춰보고 막 열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야 이 새끼들아, 너 신발 벗어!" 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여기저기 둘러보던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 기다려,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막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줌마가 "안 돼, 그러지 마,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서 엄청 이절하게 말리면서 아저씨는 밖으로 제가 땡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아저씨는 아줌마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됐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참지 못하는 신발 신고 들어온 자국을, 발자국을 꿈에서 엄청 열심히 걸레들로 닦으면서 이제 깼어요. 저 잠에서 깨가지고 심하게 찝찝한데 이거 개꿈인가? 그냥 잊고 그냥 하루를 잘 보냈는데, 저녁쯤에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살살 덜컥덜컥 거리는 거예요. 저희 그때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 문을 그때 쓰고 있었고, 제가 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오토바이 배달 소리도 되게 잘 들어가지고 되게 미세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지 하면서 상당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달그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제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집 안에 있는 가장 큰 시트를 들고 이제 문 앞으로 벌벌 떨면서 이제 가는데,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렸는데 강도랑 이제 서로 칼을 들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진짜 말로는 웃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 상황에서는 서로 진짜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집에 딱문 열었는데 엄청 큰 식칼을 들고, 그냥 그것도 보통 칼로 위협을 하면은 가슴에 이제 들고 이제 있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무서워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쭉 뻗으면 팔목이 다치는 걸 알고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려고 들고 있었거든요, 발을. 근데 이제 그 아저씨도 칼을 이제 들고 있고, 그게 서로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넘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도분이랑. 근데 저 겁이 진짜 저도 엄청 많았는데, 이제 절대 떨고 있는 걸
겁내고 있는 걸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진짜 있으면서 나름 정말 참다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저씨 저희 집에 훔쳐갈 거 없고 이대로 들어오시면 서로 크게 다칠 것 같은데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문 따고 들어왔는데 칼을 저렇게 들고 있는 제가 되게 많이 이상해 보이고 되게 많이 당황하셨는지 진짜 다행히 그냥 조용히 뒷걸음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강도분이 도망을 가시고 나서 당연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출동하신 이제 경찰분들께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더니 그 놀라시는 표정은 아직 가끔 생각이 좀 나곤 해요. 되게 뭐 하는 애지? 이렇게 좀 쳐다보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그거로 이제 형사과에 배정이 돼서 형사님께서도 이제 집에 찾아오시고 자초지종을 좀 이제 물어보셨는데 집 근처에 그때 CCTV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창 CCTV가 많을 시기는 아니었어가지고 근방에 그 도둑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을 이제 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집이 되게 많이 털렸었대요. 그래서 꼭꼭 문단속을 잘하고 있고 이제 번호를 주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그 후로도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단속 진짜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형사님이 다녀가시고 며칠이 좀 지났을까요? 이제 다들 일 때문에 며칠 집에서 저 혼자서 지내게 됐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발그락 발그락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 소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리 칼을 좀잘 갈아서 신발장에 갖다 놓아서가지고 칼을 다시 들고 문에 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칼 갈아서 갖고 있는데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시 발걸음 소리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형사님께 연락처 받은 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형사님이 바로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잡지는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찾지 못한 채 있다가 나중에 잡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집저집 털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께서 막 엄청 수다를 떠시는데 그걸 이제 지나가다 주워 들었는데 이제 와이프 분께서는 모르셨던 거예요. 남편분이 도둑질을 하시는 거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빌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남자, 여자, 그 아저씨, 아줌마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끼어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꿈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현실 공포지만 친구들이 저한테 그 도둑한테도 현실 공포였을 것 같다고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도둑질할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뭔가 갱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강도분과 저에게 현실 공포인 이야기였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윤시원을 검색하시고 팬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구글 폼으로 제보하셔도 되고 디스코드로 제보하셔도 됩니다.